사실은 그 둘을 다루는 것은 특정 연구를 위함이 아니고요. 생물학이 이제 2000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예전에는 한 가지 유전자, 한 가지 단백질 또는 한 가지 질병에 집중을 해서 깊이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이제 전체 유전자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떤 서열을 가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컴퓨터 기술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꼭 이것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신에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능숙하게 다루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어떤 특정 생명현상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넓은 생명 전체 분야를 조망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DNA 분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학문이 사실 종합해서 필요한 종합 예술 같은 학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크게 DNA를 분석하는 데 세 가지 정도 기술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DNA라는 게 너무나 가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걔를 관찰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들은 생화학이나 또는 나노 기술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절묘한 기술들을 만들어내서 사실은 그 DNA를 관찰을 시작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 나오는 데이터는 사실은 굉장히 해석하기 힘들고 덩치만 큰 그냥 정보도 없고 사실 거대한 쓰레기 같은 그런 데이터인데 거기서부터 그거를 현상을 뭔가를 캐치하기 위한 또 학문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거는 수학, 통계 그리고 전산학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발견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수학이 필요하고요. 또 컴퓨터 기술이 있어야만 그걸 효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현상을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다시 생물학으로 회귀해서 생물학, 응용하기 위한 의학이 같이 필요합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과학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이 DNA 연구에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확실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저는 사실 코스모스를 책보다 다큐멘터리로 먼저 접했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출판사에 좀 다니셨는데 빌려오셨어요, 비디오를. 아무 기대 없이 봤는데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원시 단세포가 점점 진화해서 뭔가 현재 생물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과학을 해야겠다는 거의 제 인생을 결정지은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가 되겠다고 접어들고 나서도 다시 이제 책을 사서 여러 번 읽으면서 계속 이제 제가 지칠 때마다 아 그래 이게 진짜 재밌고 신비한 거였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이제 좀 더 견실해지기 위한 과정에서 제가 이제 뭐 과학적 회의주의나 이런 엄밀한 과학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리처드 도킨스 책들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제 그 부분의 책은 거의 대부분 사서 봤고요. 네, 뭐 모든 주장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학하는 태도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DNA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DNA는 일반 사회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되는 과학적인 언어 이외에도 많이 사용되는 언어거든요. 결국은 이제 DNA라는 게 어떻게 사람의 이제 전체 생명현상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지금 연구하고 있는 DNA가 변화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게 어떻게 질병에 연관되고, 우리는 다시 그 현상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질병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